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현입니다. 반가워요. 정말 완전 한여름에 만나 뵙게 되네요. 얼마 전에 저희 콘서트였는데 저희 이음 콘서트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일단 정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콘서트를 하면서 또 더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음원, 저희 여름 EP가 발표되었거든요. 네, 며칠 전에 발표된 건데요. 그 신곡을 바로 오늘의 노래할게 위해서 물론 준비를 했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앨범 콘셉트 자체가 여름 생각할 때는 왜 보통 우리는 여름 노래를 생각하면 와, 뭐 바닷가에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보다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노래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오랜만에 R&B, 니오 소울 이런 장르들 한번 제대로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런 소울적인 음악의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이 무더운 여름에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의 바람으로 열심히 열심히 몇 달 동안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특별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샘 옥 씨랑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샘 씨는 미국에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 그냥 영상통화, 영상 이게 계속 화면으로 문자로 전화통화로 콜라보를 하면서 샘옥 씨가 너무 멋진 노래를 탄생해 주셨어요. 영어 노래 샘 씨가 원래 쓰신 거는 Summer Sweet. 그야말로 정말 스윗한 노래이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한국어 가사가 쓰게 됐는데 우리 걸을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걸을까? 제가 샘한테 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사랑 노래를 쓰게 될 거면 저는 뭐 이렇게 첫사랑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얻은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아니면 이제 와서의 또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지금도 정말 사랑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의 그런 순간들. 일단 실제로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표현을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샘 저를 인터뷰할 때 했더니 너무 멋진 이런 노래가 탄생됐네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갓 나온 저희 Stay With Me Summer EP의 타이틀곡 우리 걸을까라는 노래를 노래할게요. 갈게요. 날씨가 좋으니 나 올래 너의 메시지에 현관을 나서지 내 걸음은 더 가볍게 널 향하지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신기한 일이야 익숙한 거리마저 새로워 보여 늘 복잡했던 도시에서 숨이 트여 툭 스쳐가는 옷깃에 설렘이 피어나 바람에 네 향을 느껴 나란히 산책하는 우리의 모두 특별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듯 매 순간 영화 같아 참 아름답지 이 소음도 음악처럼 감미로워져 귓가에 피운 들꽃의 꽃말을 배워 꼭 간직하고 추억할 계절이 늘어가 네가 뿐이야 고마워 나란히 산책하는 우리의 평범해도 좋은 순간 사실은 네가 옆에 있어줘서 모두 특별해 우우우. 하나 둘 꺼내보는 장난들 사이 사랑을 담아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 멈추긴 싫지 조금 속에 사랑이 보여 자꾸 커져가는 마음이 들려 내일도 여기서 만날까 만날까 작은 일상 속에 사랑이 보여 자꾸 커져가는 마음이 들려 내일도 여기서 만나자 다음에 여기서 만나요.